위험한 애 뽑지 마. 사댕 풀어야 돼. 다 싫어. 그래, 차라리 테디가 나, 지금은. 결국 앞, 야, 뒤에 좀 흐드러졌죠? 결국 앞을 향해 계속 걸어가기로 결심했나보군. 들리나? 너의 생명이, 아직 기억도 정신도 무엇 하나 온전하지 않는 꼴인데. 뭐가 그렇게 자신만만해서 왔는지 궁금할 지경이야. 그 전에 내게 물어보고 싶은 건 있지 않은가? 난 이거 널구가 목소리로 훈계하는 이 노인은 대체 무엇인지. 자네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수 없지. 비유를 하자면 나는 자네 거울과도 같은 역할이라고 말할 수 있겠군.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 파편으로 깨져버린 거울이지. 우리의 선택 중한 조각인 안주 대기 중. 이 노인의 이름은 아벨이라네. 보다시피 분노 아줌만으로 똘똘 뭉친 채 비참이 잊혀질 날만 기다리는 중이지. 자네처럼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놀랍게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네. 잠이 안 오는 날이 대다수며 그나마도 악몽으로 뒤범벅됐지. 우리는 인류의 우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낸 최초의 사람이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잊혀지고 부정당해오면 대부분 느끼지 못하지. 소수의 사람만이 그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카르멜만큼 존재를 확신하고 우리 설득했어.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그 우물에 접근 또한 가능한다는 것이 되니 세계의 병을 치료할 해결법은 우물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이야. 우리가 카르멜의 뒤를 이어 진행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공이었네.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가능성이 담겨있는 태고의 바다를 세상 밖으로 건져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둘의 방을 쥐어준다면 모두가 각자의 우물에서 자신만의 물을 끌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 대단한 일이지. 남 모르게 오만한 생각도 해보지 않았던가. 인류가 잊고 살았던 태고에 생명의 물이자 불을 일깨워줄 수 있겠다고 말이야. 하지만 인간에게 불을 쓰는 법을 알려준 신이 어떤 최후로 맞았는지 알지 않는가? 거기 또 추라이. 그래서 우리가 이뤄낸 건 무엇이지? 오히려 잃지 않는 것을 세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은가? 자네는 보지 못했지. 소중한 동료, 벤자민이 어떻게 끝을 맞았는지. 우리의 괴팍한 성격을 받아준 얼마 안 되는 동료이지 않는가? 그런 주제에 자네는 그의 최후조차 눈으로 담아내지 못했지. 다행히도 이곳에는 모든 것이 기록이 남겨져 있다니. 들어보겠는가? 마지막이에요. 당신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기도 하고요. 진실을 아는 게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이해해요. 저 역시 괴로워요. 아, 얘가 벤자민이구나. 오랫동안 정성들을 쌓아올린 모래성은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느낌이에요. 간 먹방 엔딩은 뭔데, 씨. 간 먹방 엔딩은 뭔데. 단순히 괴롭다는 것을 넘어서 지나온 세월이 허상이 되어버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이렇게라도 바로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이제부터 기억을 잃은 채로 무한의 굴레를 되풀이할 거예요. 더 돌이킬 수 없어지기 전에 같이 이곳에서 나가요.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겠죠. 유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와 다시 만나게 되어서. 당신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파악하는 것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다만, 당신이 그렇게 존경해왔던 관리자님과의 마지막 인사일 텐데요. 이 정도의 신간은 남겨주는 게 배려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엔젤라.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를 때면 제가 마치 연극 속 애틋한 비운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기분이 들어요. 변명처럼 들릴 게 뻔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악의를 가진 채로 당신에게 해를 가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모든 행위는 최초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죠. 대본을 망치는 행위만큼 용납이 안 된다는 절대 명령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너는 괜찮은 거야? 내가 너를 만든 사람들 중 하나인 것을 떠나서 나는 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다른 기계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아. 저도 처음부터 알아보았죠. 당신은 이곳에서 초라하게 숨어 지내기에만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이란 걸. 그리고 우리의 대화는 모두 기록 중이고, 저는 그런 사사로운 질문에는 대답할 의미가 없죠. 너무 겁낼 것은 없어요, 벤자민.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은 이미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연극을 피날레로 이끌 마지막 배우니까. 얘가 벤자민인 거야, 그럼? 씁쓸한 이야기지, 안 그런가? 오래전 벤자민은 이곳에 숨어 있었어. TT2 프로토콜이 가동될 때 숨어 있던 벤자민이 찰나의 시간을 연겁이 되어 까마득하게 덮쳐왔지.
아, 호크마가 벤자민이야? 아, 아마 우리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던 것이겠지. 지금 스토리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 솔직히 말해서. 한번 정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스토리를. 하지만 보다시피 실패했다네. 아, 어차피 다시 눈을 뜨게 만들었으니 죄의식은 들지 않았나? 그래, 이곳에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버티겠나? 뇌는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기라네. 100억 개의 신경세포들은 가지처럼 뻗어나가 하나의 수포를 이뤄내지. 지금 제가요, 스토리를 지금 짤막짤막하게 보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스토리를 나중에 한 번에 뭉탱이로 봐야지 좀 이해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숲의 원본이 존재하는 한 얼마든지 몇 번이든 교체가 가능해. 결국 세상을 떠난 그들은 고철의 몸으로 눈을 뜰수 있었지. 자네가 만든 계획이지만 자네 혼자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었으니. 하지만 나는 이미 자네가 보지 못한 앞선 시간까지 보고 왔다고 말하지 않았나. 벤자민이 B로 시작해서 B이지 않을까요? 후원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어. 벤자민뿐만 아니라 너의 동료들, 직원들의 희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졌네. 그들의 최후를 자네도 보지 않았는가? 선량하고 재능 많은 이의 청춘들이 기계 속에서 어떻게 갇혀버렸는지 깨닫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들을 저버렸고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렸네. 대체 누가 그 희생을 보상해준단 말인가?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자네는 알고 있는가? 저는 완벽하지 못해요, 관리자님. 마음만 잡고 앞서가서 현실과는 독 떨어져 갔죠. 동시에 이곳은 매우 슬픈 장소예요. 그랬기에 할수 없다고 생각을 아예 거부하곤 했어요. 하지만 보셨잖아요. 무작정 앞으로 나가야 하는 압박감은 결국 저를 끔찍하게 좀먹기만 했네요. 중요한 건 어떻게든 두 다리로 똑바르게 서는 것이었어요. 제가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거죠. 그렇다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의지가 말이죠. 똑바로 설수 있더라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비참해지기만 할 걸세. 아, 빛의 씨를 여기서 하나씩 대입하는 거야? 겉으로는 고귀해 보일지라도 속은 죽음의 반하를 비참히 항해하는 꼴 아닌가? 감정적인 생각들은 결국 우리를 우울하게만 할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네. 그래서 우린 더욱 냉정해져야만 했네. 거짓으로 뭉쳐진 이성은 결국 나를, 자네를, 모두를 무너뜨렸지. 서글픈 이야기를 하기엔 우린 너무나도 많은 걸음을 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정에 의존하기엔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슬픔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그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거짓된 이성으로 똘똘 뭉쳐서는 잔뜩 속만 썩어 문드러지겠으니까요. 처음엔 분명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도 받아들이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겁니다. 마음을 가다듬기에는 많이 늦어버렸네. 이미 자네의 마음은 공허해져서 나아갈 목적조차 잃어버렸지. 눈을 감을 때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가 손을 놓아버린 사람들이 말을 걸어. 정말로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고 내 귀에 속삭이지. 나는 그들에게 차마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다네. 자네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럴 때는요, 관리자님, 지난 일들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게 좋다라고요. 제가 저지른 죄는 어떤 일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급했나 봐요.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나아가다 보면 저는 더 나은 존재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며 살아보지 않을래요?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나? 자네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일세. 아무리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려도 카르멘이 떠난 후부터 이미 자네는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지 않았나? 의미를 잃어버린 삶에 왜 집착하는 건가? 내 꼴을 좀 보게.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꼴을. 고통뿐인 삶 속에서 내가 계속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다면 아직도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하겠어요. 깨운 건 당신이지만 그 뒤로부터는 저의 몫인 거겠죠. 저는 용기를 좀더 내보기로 선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기까지 저한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당신도 일단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해낸 일을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 쟤좀 취했잖아. 삶을 잃어.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왔네. 물 마시고 와요. 각자가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길을 찾아 떠났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된 길은 아니었지. 이렇게 막힘없이 대답을 이어나가니 어찌 안 보내줄 수 있겠는가. 이름이 없는 자여, 이름이 없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이네. 낙인처럼 바뀐 이름은 잘못된 길에 온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기만 하지. 아, 이곳에서 나가서 자네가 당도하게 될 문의 이름은 시험이네. 시련이라고도 하고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자네에게는 있는 것 같군. 나와는 다른 선택을, 다른 미래를, 다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일 말이야. 내가 직접 그 힘을 보도록 하겠네. 부디 불신으로만 똘똘 뭉친 늙은이에게 증명을 해주게. 아, 어떤 식인지 알겠네요. 47일은 상충부고 48일은 중충부고 49일은 하충부야. 그런 식인 것 같은데요? 그 느낌이야 지금. 그래서 위에 코어 중에 하나라도 못했으면 47일에서 튕겨져 올라갈 것 같아. 느낌이 그래. 느낌이 그래요. 마지막은 뭐 최종 시험이다 뭐 하거나 아니면 50일은 그냥 스토리만 보고 끝날 수도 있죠. 클리포트 폭주 레벨 6 달성 및 에너지 정제. 6 달성이라고요? 일단 가자. 일단 갑시다. 6 달성. 우린 알지 못했는데 어디를 희생할지 블라블라블라. 6 달성. 6 달성. 네, 스카이프님 들어가세요. 6 달성. 그치? 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결국에 6 달성하기 전에 일단 에너지부터 일단 빵빵하게 모아놓을게요. 자, 로즈. 녹았죠? 인력 충원 아직 없이 갈게요. 어차피, 야.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방종 없이 바로 갈게요. 응원 감사합니다. 자 요건 억제죠? 잠깐만. 이렇게까지 한다 이거지. 아 보면은 위쪽 부서 이런 식으로 세피라가 코어 억지가 와 잠깐만. 억제 4차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겠어요? 아마 그러면요 얘가 저거일 거야. 지금 본능이 오케이 좌우로 바뀌죠? 오케이. 지금 Y축 저거요? 그치. 얘가 지금 애처하니까 억압 한번 넣어주고요. 그치. 얘가 지금 저거니까 저거 넣어주고 오케이. 억압 하고 이거 취소할게요. 잠깐만. 오케이. 로즈 들어가. 야, 아 이거 못하자. 넌 저리 가고, 그렇지? 너가 이쪽, 오케이. 야, 씨 중하층 섞어서 나오는 거 진짜 소름. 이거 어떻게 하지? 중층은 그나마 그렇다 쳐. 차라리 중층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하층은 어떻게 하지? 와, 씨 돌아버리겠네. 일단 이건 X축이에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 하고 얘는 애착이죠. 이게 파울리스 들어가고. 잠깐만 에너지 최대한 빨리 모아놓을게요.
그렇지, 너 들어, 앤서니 들어가서 일단 보고 있어. 하고, 왼쪽은? 자, 맥해너 들어가. 왜 갑자기 게임이 다크소울이 되는 건데? 쭈빼기! 오, 예. 개불 합니다. 어떡하지? 후원 감사합니다. 일단은 최대한 해볼게요. 잠깐만, 하루가 아니고. 자, 로즈 잠깐만. 체력 회복 안 한다고 설마? 잠깐만. 네? 네? 섞였구나. 하나씩이 아니고 섞였어 지금. 전략도 잘 짜야 되네 이거. 그렇게 한다 이거지. 아까 저는 아이디어 고갈 노잼이라고 생각했는데 5일 내내 보스전을 할 줄이야. 와, 아이디어 미쳤다. 후원 감사합니다. 잠시만. 이거 그럼 페이지가 넘어갈 때 체력을 채워줘요. 그건 확실해. 그럼 일단 너 잠깐만 하나 들어가면서요. 자, 했을 때, 자, 이게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봐봐. 자, 하나 남았죠? 그러면요. 상처가 없는 애가, 아, 엘레나 상처 있잖아. 형서이가 들어가야 되죠? 형서이가 이거 들어가면서요. 자, 이쯤 왔죠? 자, 얘가 터지면 큰일 나는 애들을 먼저 보내줄게요. 애착. 이게 애착? 그치? 애착? 하고, 터지면 큰일 나는 애들만 먼저 보내줘. 이렇게. 하고, 얘는, 혹시 모르니까 보내놓을게요. 하고, 뭐든 넣어도 상관없는 애는 필요 없어. 너 들어가. 하고, 아래쪽은 지금 신경 쓸 필요 없어. 샤덴 프로이드도 잡기 쉽고, 요거 하고, 그치? 얘도 상관없죠? 로즈 들어가. 하고, 미리 지정해놓은 작업은 안 바뀌어요. 여기 들어가봐. 하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말코트랑 똑같으면요, 미리 지정해놓은 작업은 안 바뀌어요. 파천. 일단 이 정도? 오케이, 걸렸죠? 얘는 잡았죠 이제? 그리고 증발쇠 나왔고. 휘념형? 그치? 봐봐요. 얘 애착 들어가, 애들 지금, 뭐지? 빗나간 애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다 자기 원하는 애들 다 들어갔죠? 패치 안 됐어, 이거. 이대로 가능해요. 끄트머리 딱 들고, 위험한 애들만 딱 해주면 돼. 그리고 방금 얘 저거 터졌던 거 들어갔으니까, 좋아. 폭주 터지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잠깐만. 애들 능력치도 떨어질 텐데, 조금씩. 이거 사실 만우절 개꿀잼 몰카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줘요. 아니면 지금 이걸 어찌 깨라고요? 불청원이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깨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만 따라가면 됩니다. 자, 뭐야, 애착 영업 똑같죠? 여명이 문제야. 그래, 진짜 여명이 문제야. 이미 깬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요거고. 억제는 뭔데? 억제는 애착. 이것도 Y축인 것 같은데, 또? 잠깐만요. 자. 아니, 너 한번 따라가봐. 오케이. 이것도 Y축이거든요? 아직까지 괜찮아, 그럼? 자, 그러면요, 얘 또 폭력 넣어주면은, 아이고 씨, 애들 체력이 개판인데? 오시사는 지금 관리 못해줍니다. 하면은, 자, 린 들어가고, 맥헤너 들어갈게요. 맥헤너 들어가고, 요쪽은 세레게 들어갈게요. 파울리스 들어가. 버틸 수 있을 거야. 하나. 네, 지금 아델 혼자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워. 딱 한 칸 남았죠? 야, 다 올라와. 일단 역시 미든과 실내방으로 일단 들어가시고. 아이고. 그래도 지금
이 코어만에 에너지 반 정도 모았어요. 나쁘지 않아. 아직까진 괜찮아. 그치? 난 너무 귀여워. 귀여미. 앙. 나 그런 말 아주 없거든요. 랑헐님 후원 감사합니다. 나 그런 말 안 했어. 날 쪼하지 마. 날 쪼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잠깐만. 아 그러보니까 체력이 안 차면 씨 여명 어떻게 잡지? 아 여명까지는 괜찮은데 일단 에너지 다 먹고 6코까지 가면 돼요. 그거야 딱 그것만 지키면 돼. 자 깜지곰 들어가. 네 힐은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힐을 해줄 수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 울시산이 벌떡 안 일어나서. 야! 묘 레이더 못 쓰잖아, 이러면! 이게 검은 해결사 저쪽 있죠? 잠깐만. 작업은. 물음표야? 뭐야? 물음표야? 설마? 잠깐만. 아, 물음표인지도 따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 이거. 아, 돌아버리겠네? 확인을 또 따로 해야 돼요. 예스 호드는 대체 뭐. 돌겠네, 진짜. 무용지며. 무용지요. 뭐 감사합니다. 빼빼빼. 나 어디 있어? 잠깐만. 우리 직원 어디 있어? 그치? 옷? 그치? 어떤 것도 맞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이거는 체력을 아끼기 위해서 어떤 것도 맞지 않아야 돼. 체력 차나? 안 차죠? 아 그냥 블랙 데미.. 아 블랙장 걸어주자 씨. 블랙장 걸어. 어차피 총알 필요 없어. 총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야. 능력치 다운되는 것도 문제고. 오케이 일단 얘는 잡았죠. 야 진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일단은 네 지금 보니까 내장은 아직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요. 말코트가 적용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야. 근데 다행인 거는 예소드가 그렇게 개트롤을 심각하게 트롤은 안 하네 지금 이거는. 네 최하층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절반 정도 모았고. 아이 닌 또 왜 탈출한대요? 잠시만. 야 너 일로와. 어디서 지금 탈출해가지고 씨. 괜찮아 가능해. 잠깐만. 충분히 이거 깰 수 있어. 아 맨 아래층도 돌려보낼게요. 방종 아닙니다. 개판 3분 전이라니. 천천히. 뭐야. 아 오케이. 이제 자 일단 애착 한번 넣을게요. 엑스형 교차인가? 어감 한번 넣어봐. 어차피 얘 탈출하면 나 그냥 저거 막아버리면 되거든요? 다음 게 정원에 바로? 망했네 이거? 어감은 어감이잖아 잠깐만. 아이 낚였어. 어감은 어감이야. 애착 통찰만 바뀌고 어갑이랑 저건 안 바뀌었네요? 두 개만 바뀌었어요 지금. 아 진짜 나를 낚다니. 감히 나를 낚고? 잠깐만 이러면요 어디 갔어. 보자. 그래 유이가 이거 잡아봐. 유이가 이거 잡아. 천천히 갈게 이거는 게임을. 빠르게 해서 좋을 거 없어. 말코트 해체된 지가 언제라뇨? 아까 이거 저걸 바뀌었을걸요?
애착 저걸로 바뀐 것 같은데? 어, 침착해야 돼요. 자, 통찰 들어가 봐. 맨 위 캐릭터죠? 천천히 해봐. 그래, 이거 맞아. 바뀌었어. 아직 바뀌었어. 아직 바뀌었어. 보자, 형석이, 아, 체력 불핀애가 없어. 말이 안 돼. 그럼 델릴라 옆부터 델릴라 데려와 봐. 델릴라 체력 좀 남아있니? 아, 델릴라도 체력이 별로 안 좋아. 얘는 지금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쟤는 관리를 못하고. 체력 괜찮네. 어, 엘레나가 일단 억압 들어가고 체력 그나마 빵빵해. 형석이, 그렇지. 형석이가 나 요거 일해, 그렇지? 하고 이쪽은 네가 올라가고. 자, 너는 여기 둘은 그냥 잠깐만 이러지 마봐. 로즈 안 되죠 지금? 로즈 늘려보내면 힘들어요. 지금 뭔 상황이요? 최하층 보스전이에요. 보스전이 지금 네 개가 섞였어. 야, 씨. 애들 체력이 너덜너덜해가지고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그리고 얘는 지금 억압을 하려면 억압이죠? 오케이, 그냥 억압 들어가시고. 통찰, 잠깐. 아, 얘도 의뢰여서 저거 못하는구나. 큰새는 애착, 잠깐만. 그치, 애착 한번 더 넣어주. 아, 체력이 안 돼. 진짜 5일 내내 보스전 각이요. 에너지는 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에너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지? 하면 일단 너 들어가시고 너도 들어가고. 그렇지? 보자. 아, 심판새는 지금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걸읍니다. 요쪽 파고드는 천국. 애착. 그렇지? 근데 1일날은 백색시로 막 보이는 것 같고. 2일 상층, 3일 중층, 4일 하층.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와, 씨. 돌겠어. 그렇지. 천천히, 갈가 먹을 수 있는 애들 갈가 먹어요. 얘는 아무거나 돌려도 되지. 어, 가봐. 가고, 얘는 또 한 번 더 데려가서 먹어줄게요, 에너지 좀. 뽑아내야 돼. 머리 잘 써야 돼. 두 칸인지 한 칸인지 잘 모르죠? 이럴 땐 그냥 다 올라와. 다 올라오고. 아, 토끼. 아, 토끼 아까운데? 토끼 너무 아까운데? 주워 잡자고 토끼 부르는 것도 아까운데, 진짜. 잠깐만. 일로 와. 난 다 모이고. 티페리트 폭주 효과요? 그, 뭐지? 부서 이미 클리어한데도 폭주 걸리는 거일 거고, 폭주가 많이 걸리고, 좀 유달리 섬이 짧아요. 천천히 해. 진짜 초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엘리트들 뽑아와. 형석이, 그치? 잠깐만. 너 일로와. 그리고 형석이랑, 자, 혹시 모르니까 유이 뽑아올게요. 유이 어딨지? 눈 가리네. 그치? 이 셋. 에너지는 아마 걱정이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지금 3페이지일 텐데. 에너지는 걱정이 없다고 봐도 될 거라고 믿고요, 저는. 그리고 어차피 여명 잡으면 또 이 정도 차요. 여명 잡으면 타. 차. 한 칸 더죠? 다음 턴에 갈게요. 와, 씨. 내자 폭주 때 힐 자체가 막힐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들어가고. 아니, 여명 다음 뭐지? 정오. 얘는 왜 탈, 아, 지금 봤으구나. 잠깐만. 붉은 해결사. 일단 붉은 해결사 위에 있고. 하얀 해결사는 다행히도 아래쪽 있죠? 안녕, 얘들아. 해결사가 왔어. 후원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해결사, 일단 붉은 해결사 먼저 잡으러 가고, 최대한 뗄게요. 그치? 잠깐만, 이쪽으로 빼. 하고, 여기서 이렇게 싸고. 그치? 휘네가 어딘지 계속 주시는 해야 돼요. 아, 잠깐만, 일진세는 맞아. 그냥 맞아. 일진세 맞아. 아, 용병으로, 아, 용병도 아까워.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안 맞으면 돼요. 아, 근데, 야, 잠깐만. 헤세드랑 개보라랑 섞이면 이거 깨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한 대도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거. 맞으면 뒤지라는 거 아니야, 그거? 여기까지 왔죠? 지금 긁으면은 여기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는데. 예, 용병 의뢰하면 지금 용병 의뢰는 최대한 아낄게요. 네, SJ님 안녕하세요. 아마 안 닿을 거야, 안 닿을 거야. 일단 용병부터 잡어. 잠깐만요. 자, 어디 갔어? 일단, 자, 슬로탄 하나 먹이고요. 슬로탄 먹이고, 자. 자, 잡았죠? 왜? 단계 하나 뜬거보니까 우시산 탈출했죠? 우시산이 지금 아래쪽에 얘랑 괴롭혀줘, 짝짝꿍 해줘야 되는데, 일단 튀어봐. 아, 보는 방향 긁는구나? 오케이, 살았죠? 하고, 자, 다들 일로와. 지금 흰색 요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우시산, 잠깐만. 야, 우시산 무서운데, 이거. 야! 아, 이거 우시산도 무서운데? 근데 잠깐만. 붉은 두건 알아서 탈출했죠? 오케이. 붉은 두건 유고 잡으러 갑니다. 근데도 또 탈출했고. 이러면요, 이거는, 잠깐만. 야, 여기서 일단, 잠깐만. 해골 짤짤이 쳐줄게요. 짤짤이 치면서. 두 개 일단 짤짤이 가. 일단 큰 새는 피 없이 잡을 수 있는데, 둘이 일단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인디어거든요? 왜? 방금 여러분도 봤죠? 샷건을 무슨 헤비머신건처럼 두둥둥둥둥 쏘는데? 나 방금 뭐 잘못 본 거 아니지? 아, 얘 둘이도 싸우는구나? SJ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야! 아, 야! 붉은 두건, 아, 패턴이 추가됐구나. 아, 공격 패턴 추가된 거야, 저거. 패턴 추가됐네, 패턴 추가됐네. 그리고 다행히도 얘는 지금 둘이 막 구행동하고 있고, 얘네 둘이 싸우고 있죠, 지금? 오케이, 잠깐만. 어느 쪽으로 쏴? 저쪽으로 쏘죠? 일단은 냅둬, 일단 냅둬. 이거 굳이 같이 싸움 들어가서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둘이 싸우라고 해? 이거 잠깐, 근데 위쪽으로 올라오면 나 지금 난감해지는데? 피해. 잠깐만. 이 어느 쪽 보고 있어? 이쪽 보고 있죠? 그렇지? 그렇게 긁어버려? 이게 뭔데? 아니, 인간적으로 여기 있는 거 아니면 다 뒤진다는 거잖아, 이거. 어쩌라고? 민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와씨, 저거 어떻게, 잠깐만.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은, 잠깐만. 너네 일단 빼봐. 그리고 잠깐, 이쪽 보고 있죠? 여기로 빼야 돼요, 이거는. 잠깐. 절로 쓰잖아, 절로 쓰잖아. 야, 잠깐, 얘네들은 그럼 일단 이쪽에 있어봐. 얘 뾰중? 그치? 자, 이쪽 보죠? 일로 튈게요. 괜찮아. 근데 용병이 지금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벌써 지금 3분의 1 피 깠거든요? 이렇게 하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아씨, 지금 우시산이 위로 올라오면 그게 좀 망하는데. 잠깐만! 아니.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거든요? 일단은 일로 와. 일단 여기까지 와봐. 그치. 잠깐만. 야, 일직선에 있으면 안 되지, 일단?
오케이, 안 맞아. 자, 용병 이거 지금 잘 잡고 있어. 하얀 애기스 이거 잘 잡죠? 용병? 그래도 됐고. 내 지금 47위차요. 47위차인데, 지금 뭐야? 근세 후신은 어디서? 요쪽에 있죠? 근세는? 아래 부서. 오케이. 아직까지 괜찮아? 아, 근데 우신사를 어떻게 잡냐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그거야. 애들 체력이 없는 상황에서 우시산을 어떻게 잡냐 이건데. 일단 올라오는 것만 확인하면 돼요. 안 올라오기만 하면 되고. 자, 잠시만. 그 전에 보자. 일단 엘리트 빼놓을게요. 왜냐면은 지금 일단 용병은 야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네 미미크리 둘 빼놓고. 보자. 어디있어? 요쪽. 네, 토끼 너무 비싸요. 토끼 겁나 비싸가지고 토끼는 조금 힘들어. 아래쪽 내려왔죠? 잠깐만. 일로와. 야, 그래도 진짜 용병이 진짜 일 잘하고 있어. 이거는. 긁으면 요쪽은 안 닿죠? 그렇지. 스포하지 마세요. 일단은 6까지 모으고 에너지 모으면 돼요. 오케이. 뾰충! 야. 안개 속에 있으면 지속 데미지야? 미쳤어. 어쩌라고. 안개 속에 있으면 지속 데미지 없구나, 저게. 와, 씨. 이게 말이 된 소리냐고. 잠깐만, 용병이 지는 건가? 야, 용병님 잠깐 지금 총탄. 야 이거 개꿀인데 그냥? 야, 간당간당하게 용병이 이겼네요? 용병이 이겼죠? 잠깐만, 저쪽으로 쏘겠지? 오케이, 그렇지. 하면요, 좋아. 아, 뭐야,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었어. 이동하면 안 돼. 잠깐만. 잡혔죠? 오케이, 별짓 안 하고 에너지는 거의 다 모였어. 자, 좋았어. 이제 용병 잡으러 갑시다, 여러분들. 용병, 깔깔깔깔깔깔깔. 넌 이미 죽어 있다. 다만 깨닫지 못할 뿐. 그렇지. 용병은 잡았고 이제 큰 새는 솔직히 무리 없이 잡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디 갔어? 이놈의 우시산이라는 거죠? 자, 졸렬킹 김랑월 갑니다. 자, 랑월이가 택한 방법은 정형석. 형석아 놀자. 그치. 형석이가 한 건 해줘야 돼, 이건. 얘 달려오고. 그치.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요쪽에 있죠? 일단은 그러면요, 보자. 얘 둘 데려와. 그치. 일로와. 일단 큰새 먼저 잡읍시다. 지금 큰새 먼저 잡는 게 더 나아. 괜히 루트 꼬이면 안 되거든요? 는 제가 저쪽에서 오잖아. 보자. 그러면은 형석이 어딨어? 형석아 일로와. 너 빼. 그치? 너 잠깐 일로와. 마이너스 40? 미쳤어? 잠깐만요. 형성이 뒤에서 딜 넣고 어그로 끌게요. 그쪽 안 돼. 아이, 그거 맞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안 됐다. 일단 실드 하나 더 쳐주고요. 넌 일단 느리게 갈게요. 세 발 남았죠 지금? 탄? 토야, 어느 쪽? 아이, 맞는다 이거. 오케이, 때려. 오케이, 이쪽으로 튀고. 형석이 잠깐 뒤로 빠져봐. 오케이. 저거 맞는 건 괜찮아요?
저쪽이죠? 보자. 그렇지. 자, 일단 잡어. 바닥 땅 치는 것까지 괜찮아. 이쪽이죠? 지금? 보면 일단 빼. 아이, 야, 발, 망했다, 망했다. 야, 튀어, 튀어, 튀어. 넌 튀어. 얘는 튀겨. 이건 안 되겠다. 아잇! 주우발이죠? 아, 종친다. 아, 큰 새도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 47일차 될 거예요. 이제 상층부 보스전 그거라서, 오케이. 야, 너네 둘이 이거 잡아. 그치? 내 상층부 보스전 짬뽕이에요, 지금. 큰 새는 어딨고. 오케이, 큰 새랑 둘이, 제가 갈 길 가죠? 오케이, 얘 잡어. 그리고, 아, 우시산은 그냥 냅둘게요, 이거. 전략적으로, 우시산은 냅둘 필요가 있어. 병설 빼. 그냥 위층만 돌릴까? 오케이. 아, 근데 애들이, 얘네들이 위로 올라올 때가 문제거든요? 얘네들이 위로 올라올 때가 문제야. 그것만 어떻게든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자, 일단, 나를 넘겨서 애들 체력은 채워야지 어떻게든 될 거긴 할 거예요. 그건 맞아. 자, 그럼 아무거나 들어가고. 그치. 보자. 얘들이 올라오지만 않으면 돼. 애착 뭐야? 애착은 저거 통찰. 통찰은 아마 애착일 거고. 애착은 통찰, 통찰은 애착. 애착, 통찰, 통찰, 애착. 그치? 그리고 요쪽에다 용기 한번 넣어볼게요. 에너지는 거의 다 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쪽에서만 깔짝대도 에너지는 모을 것 같은데, 폭주 두 개 터지는 게 이게 문제야. 아까랑 똑같죠, 이거? 아, 근데, 폭주가 지금 문제가요. 폭주가 지금 히오스한테 걸리고 망해. 야, 일단 큰 새 먼저 잡자. 큰 새 온다, 지금. 폭주가 터지는 범위를 최대한 늘려야 돼요. 그리고, 잠깐만. 우시산 어디서? 우시산 저 아래쪽 있죠? 일단 우시산 냅두고. 그치? 큰새! 사크조! 지금 5단계인가? 4단계인가? 그것도 문제고? 아, 잠깐만. 아, 저거 잡아야, 아, 쟤도 잡아야 돼, 지금. 잡을 수 있는 용병이 딱히 없는데? 형석이밖에 없어. 형석아, 일로 와봐. 얘가 최대한 딜을 쳐줘야 돼, 이거. 잡을 수 있겠니, 저거? 아래쪽? 잠깐만. 다시 위로. 어디? 그치? 빼. 이걸로 언제 잡어? 오케이. 땅 치고 돌아가죠? 아, 이걸로 못 잡아. 잠깐만요. 그냥 위쪽에서, 일단 위쪽에서 클리포트 카운터 일단 채우도록 합시다. 이건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돼. 잠깐만요. 너네 둘 빼고. 자. 애착이랑 통찰 바뀌었죠? 지금 V면 다행인데. 지금 V인지 요게, 그 뭐야. 일자가 숨겨져 있는 건지 그게 안 보여가지고. 도트 그래픽 그게 싫어 지금. 브이 맞아요? 그럼 위에서 카운터만 채우면 되겠네? 카운터만 채우면 되면은, 잠깐만요. 우리가 이게 애착이었으니까요. 아, 유이. 미안한데 한번 해볼래? 괜찮을 거야 너. 괜찮을 거야.
우린 너의 희생이 필요해. 어쩔 수가 없어. 잠깐만. 애착, 그치? 하고, 자, 너는 요거 아무나 들어가고, 그치? 요거 애착이었죠? 애착, 그치? 오케이. 53만 안 올라오면 돼. 53만 안 올라오면 돼. 유이가 과연 살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이 정도면 살 수 있어. 멘탈적 위생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덕분에 에너지 많이 모았죠. 네, 케빈님 들어가세요. 덕분에 에너지, 아니. 그치. 어디 있어? 움직임 감지 이쪽. 그치. 올라올 때 대비해야 돼요? 뭐야? 에너지 모인 건가? 오케이, 에너지 거의 다 모여가죠? 한 명 더 희생해야겠다, 이거. 린 가자, 린. 그렇지. 아, 잠깐. 가지마. 폭주 두 갠데, 아니야, 폭주 두 개, 히오스면 이게 망하는데? 히오스면 망하는데? 폭주가 어디로 걸리냐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와, 잠시만. 우시선 아래서 돌아다니고 있고, 알레프 하나 탈출하면 깽판인데. 자, 그러면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디 갔어? 너 한 명 일단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되고, 보자. 요 아래들은, 잠깐만. 아니다. 잠깐만. 냅둬봐. 어? 나 파마기기 없네? 생각을 해보니까. 아씨, 파마기기를 안 가져왔어. 아이구나, 여기 있다. 미안하다. 그래. 너는, 당신은 파마를 해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오케이. 마리 능력치 올랐어요, 이제. 마리는, 자, 히오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시산이 어디로 튈지 일단 저걸 보고 갈게요. 아래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얘가? 엉뭉이까지 솔직히 탈출해도 괜찮아요? 얘는 돌면, 튀면서 뺑뺑이 돌면 돼? 히오스만 올라오냐 설마? 야, 긴장타. 내려갈 때까지 긴장탑니다, 이거. 온다. 일단 빼. 반대쪽으로 뺄게요. 아니, 잠깐만. 야, 그러지 마. 내려가. 그러려면 내려가.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어? 내려가. 다시 중앙부서로 내려가, 너.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야, 저거, 야, 밟아, 뒤 밟아. 뒤 밟고. 그렇지? 얘가 이쪽으로 빠져주길 바래야 되거든요? 오케이, 좋았어. 자, 그러면은, 히오스는 저거 애착을 주려면은, 일단, 아, 저거 통찰하려면 애착을 넣고요. 그 다음은, 자, 일단, 자, 들어갈게요. 너 들어가고, 자. 들어갑시다, 일단. 하고, 큰 새는 괜찮고, 검사,
나머지 괜찮아. 아작감님 후원 감사합니다. 방송 보면서 캐테르 전용 새로운 회사 만들고 있었는데 어백야다 하고 백야법은 백야고름 어떡해요? 뚝배기 얘는 왜 걸렸어? 잠깐만 잠깐만 야 너 일로 가. 잠깐만 이거 이동 취소하고요. 어 잠깐만 뭐야 어디 갔어? 이거 취소하라고! 후원 감사합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아 망했네? 씨. 쟤 울면 안 되는데? 야 씨 이거 막았네요? 직원 이동으로 패치하는 거? 막았구나. 막혔고. 자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가주길 바랄 수밖에 없죠. 이건 말쿠트전 때 이동시켜서 명령 취소 푸는 거 패치됨. 그러니까요. 후원 감사합니다. 자 나머지 어디 갔어? 위로 올라가. 오케이. 아 괜찮아. 울어도 한 명 버리면 돼요. 우리 회사는 언제든지 한 명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울겠죠? 잠깐만 너 여기 있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울죠 지금? 자 괜찮아요. 버리면 돼. 한 명 버리면 돼. 그리고 이제 4야 5야 오겠죠 설마. 4일 리가 없어. 이건 무조건 크로스 카운트 성공시켜야 되고요. 자 올라가. 일단 올라가고 잠깐만 요쪽 그냥 아무거나 던져줄게요. 얘 탈출은 신경 솔직히 상관없잖아요. 그치 클리퍼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잠깐만. 아 이거 취소 못하지 이제. 아 위로 올라가면 잠깐만 안돼 안돼 안돼. 어 잠깐 니네 여기 일단 여기서 티켓 타봐. 여기 준비 빡착해. 올라옵니다 또. 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내려와봐 그냥 내려와. 위로 가지 말고 빼 일단 빼. 일단 확실히 얘는 죽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거. 잠깐만 설마 다 채우기 전에 죽는 거 아니지? 아 아 그래 애들 능력치 빵꾸가 났구나. 생각해보니까 애 능력치가 빵꾸가 났었어. 좀 괜찮은 분 해야 돼. 근데 누가 괜찮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 로즈는 좀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거든? 로즈 보내고요. 자 아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야 넌 왜 거기 있어? 튀어. 잠깐만 로즈 일단 저거 일하러 가고 있죠? 얘 지금 어디 있어? 잠깐만 일단 천천히 해봐. 오행만 아니면 되는데? 헤세드야 고맙다. 헤세드가 직원을 살렸어. 헤세드가 직원을 살렸다고. 이거는 야 이건 헤세드가 직원 살린 거야 진짜. 이건 헤세드야. 헤세드 말고 이거 그 뭐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 어디로 가? 이쪽으로 오죠? 크로스 카운터 반드시 성공시켜야 돼요. 와 잠깐만 너 잠깐 일로 왔다가. 오케이 이때다 가자 크로스 카운터. 오케이 정말 자연스럽죠? 깔깔깔깔 그렇지? 자 얘는 살아줄 거예요. 로즈는 살아줄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어디 있어? 요쪽에 있죠? 화면 일단 저거 뭐야 클리포트 카운터만 올릴게요. 얜 반 죽음 상태죠. 자 그러면은 둘 하고 또 요정 정도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수줍어 오늘의 태치태치도 일단 들어가지고. 그렇지. 야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기분이 어때? 기분 괜찮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씨,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얘만 또 다시 올라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되고. 살았어? 살았네? 오케이 다행히 저건 얻었죠? 안 죽었죠? 그러면요 야 안 죽은 김에 멘탈이 별로 안 죽...
왠지 또 헤스드가 살린 것 같은데 이거? 근데 돌로는 저게 차나? 아, 또 올라왔죠? 잠깐만, 야. 이쪽 온다, 이쪽 온다. 대기 타. 졸로 갑시다. 하고, 자. 한 명 들어가. 이쪽도 한 명 들어가, 일단. 돌도 안 차지? 이제 움직임 잘 봐야 돼요? 다시 일로. 오케이, 내려가죠? 그렇지, 내려가면은, 자, 다시, 하면, 그렇지, 얘로. 에너지가 다 찼는지도 모르겠어. 돌도 안 차죠, 이거? 잠깐만, 너 일단 여기다 넣어놓고. 에너지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어. 여기까지 다 채워야 다 차던가요? 다 찬 거 같은데? 다 찬 거 맞나? 아닌가? 맞나? 아닌가? 잠깐만. 일단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잠깐만. 일단 애착 한번 넣어봐. 아, 야, 잠깐. 튀어. 야, 튀라고! 그치? 니가 한번 살았다고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야, 튀어. 다 튀어. 아, 올로 튀어! 아, 얘는 크로스 카운트 하고. 아니, 잠깐만, 일로와. 일로 오고, 그렇지? 거기서 크로스 카운트 일단 해주고요. 그렇지, 오케이. 좋았어. 자, 민족 대이동 갑시다. 박스 안까지 채워야 되죠? 자, 너 일로 와봐. 어딨어? 응? 아, 여기 있구나. 자, 일단 다 올라와. 다 올라오고. 자, 여기서. 누가 애착인, 뭐가 애착인지 알아내야 돼, 지금 일단. 아. 도박 갑시다. 유이, 허가 가봐. 란드그리즈님 안녕하세요. 아, 잠깐만, 야, 폭주 걸렸구나! 씨. 폭주 누구누구 걸렸어? 살간이언. 살간서 한번 읽어. 읽으면 돼. 또 하나 뭐 걸렸어? 어디서 걸렸어? 얘랑? 또 어디? 또 뭐 걸린 거 없죠? 또 뭐 없죠? 자. 그러면요, 이거는, 자, 우시선 이분, 애가 가. 양심적이네. 아씨, 억압은 억압이잖아! 망할? 일단 다행히도 피쳤죠? 자, 일단 에너지 뽑아내. 그냥 뽑아내. 일단 뽑아내. 뽑아내면 돼, 일단은. 그리고 얜 저쪽으로 가죠? 책 한번 읽었으면 됐고. 괜찮아. 이 난리를 쳐도 살았어요. 오케이. 위인은 살았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하면 돼. 요 안까지 다 채워야 된다 이거죠? 통찰은 뭐지? 통찰이 본능. 어디 갔어? 요쪽 있죠? 괜찮아, 얘네들로만 에너지 뽑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게 통찰 들어갈게요, 이쪽은. 하고, 얘만 지금 가다가 안 만나면 돼? 근데 어차피 요 아래쪽 있죠? 얘가 올라오지만 않으면 되는데, 저 가기 전에. 자, 아무나 들어가, 일단 들어가. 들어간 다음에. 헤세드가 미리 사과하는 게 아니고, 그럴 일 없습니다. 오케이, 이쪽으로 가죠? 에너지 뽑아내. 최대한 뽑아내봐.
그래서 애착이 뭔데? 이건가? 잠깐만요. 아니 취소 못하지? 천천히 하면 돼. 사양새 한번 가야 돼. 이거 쉽게 가려면. 오케이. 요게 애착이죠? 그래, 링 가봐. 그치, 애착이죠? 일단, 이번 거는 그래도, 생각보다 희생은 적은 것 같거든요. 지금 3명 정도 죽었을 것 같은데? 이대로 끝나면? 뭐야, 안 끝났어? 잠깐만. 아씨.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야, 이게 끝이 아니야. 잠깐만. 이거 하고, 잠시만요. 뭐야.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씨. 그리고 어디 갔어, 얘? 요쪽에 있죠? 자, 그러면요. 얘 한 명 더 들어갈게요. 보자. 엘레나 들어가. 어차피 지금 전투할 거 아니야. 헬스도 운발 돌리판에 우리 팀 데미지도 높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VI 6단계 맞는데? 왜 해결이 안 되지? 아, 아직 덜 찼어. 아직 조금 덜 찼네요? 그렇지? 통기하고, 자. 얘도 지금 저거 넣어주고. 오케이. 아직 조금 덜 찼어. 괜찮아. 진짜 아직 가득이 아니야. 아저씨 여기 가득 넣어주세요. 가득이 뭡니까? 내 숫자가 아직 변하는 거 보면 아직 가득 찬 건 아니야. 다 찬 것 같은데 이제 안 변하는데? 뭐야 설마 잠깐 미쳤어? 아니구나. 이제 안 변하는 것 같은데요? 아 좋아. 아 몇 명 죽었어? 야 죽은지도 파악을 못하면 어떡해. 야 이씨 죽은지 죽은 시간 파악해줘야지. 일단 클리어 됐어.